쉽게 안내하고자 부산 할매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저희 이제 부산에 이 관광 명소를 안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 먼저 가장 인기 있는 영도다리 관광 코스. 과연 이곳에서 이야기 할매들은 어떤 얘기를 해줄까요? 이렇게 점집이 많이 형성된 거는요. 6.25 동란 때 어느 때라도 영도다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유일하게 돌출구가 점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언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채가 비싸요. 야. 진짜 할머니한테 옛날 얘기 듣는 것 같아요. 단 진지하게 들으시네요. 이야기 할매들의 입담에 관광객들도 흥미진진하게 이야기 속으로 점점 빠져듭니다. 글쎄어라 금순아,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영도다리 난간이에 초생딸만 해로 있었다. 이야. 부산에 사시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자기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설명을 해주니까 굉장히 이해가 빠르고요. 학습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해주시니까 더욱 좋아해. 중고등학생들 수학여행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엔 부산의 먹거리를 맛볼 수 있는 코스를 만나볼 텐데요. 자,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기 전 다시 한번 수첩을 보면서 전달할 이야기를 확인합니다. 준비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전달하는 게 잘 안 돼요. 예, 네. 경상도 여자들이 말을 잘 못하잖아요. 안 하시는데요. 부산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먹거리들. 이 먹거리에도 다 숨은 사연과 역사가 있다는데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일단 먹고 듣는 거죠? 맞습니다. 부산에도 워낙 맛있는 게 많았어요. 그때는 우리가 6.25 동란 이후니까 먹을 거리도 사실은 그렇게 흔하지 않았지만 빨리 노무자들이 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는 즉석으로 말아서 비벼서 먹어야 되지 않았겠나 하는. 아까 말 못한다고 하시더니 잘하시네요. 먹을거리에도 이런 얘기들이 숨어 있는 줄 몰랐어요. 맛있는데 또 이 참 유래를 알고 보니까 더 맛이 있고 더 진미가 나는 것 같아 너무 참 맛있어 좋았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제가 이 일을 하는데 그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고장인 부산을 이제 또 이 일을 통해서 더 사랑하게 됐다는 거. 여행의 재미를 더해줄 이야기 할매. 부산에 가면 꼭 찾아주세요. 진짜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듣던 옛날 이야기가 활성화돼야지. 네. 우리가 안 그러면 역사를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야기 할배들은 안 계세요? 계십니다. 네. 자, 이렇게 입담을 자랑하는 이야기 할배 할매는요 매주 주말마다 만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요 사전 신청을 하시면요 무료로 가이드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은요, 네, 자막이 나오고 있네요. 부산 관광공사로 문의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잘 봤습니다. 자, 이어서요 우리네 고향에서 특별한 사연을 가진 분들 만나볼게요. 배이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집념의 가족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분들이 키우는 작물을 보면요 좀 놀라실 겁니다. 저도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반신반의를 했었는데요. 자, 과연 어떤 작물을 키우는지 일단 한번 보러 가시죠. 예. 여기요. 아, 예. 커피 한 잔 주세요. 저는 늘 마시는 걸로요. 오늘 처음 오셨는데요. 처음 마시는 걸로 주세요. 네, 그래요. 오늘 평소랑 많이 다른. 글쎄요, 저 때 한번 여유를 즐겨봤습니다. 저도 고상하게 여유 좀 부려봤는데요. 냄새가 오고 커피를 주다가 나는 여기다가 조심하세요. 뜨거워요. 오늘의 주인공은 쌉싸름한 거지만 저 커피입니다. 자, 우리 땅에서 직접 재배한 커피로 희망을 일구는 가족들을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아, 그래요? 예.